7월의 거래일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FOMC 회의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런 것들,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쉬어가면서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아마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간밤에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하면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 같은 칩 관련 종목들의 일제히 좀 하락세, 그리고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게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 준비해보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좀 가지고 오셨을지 장전에 체크해야 할 개장전 탑3 먼저 오현진 팀장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BOJ 회의인데요. BOJ 회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BOJ 회의는 사실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체크해 볼 만한 게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추후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 규모도 꾸준하게 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엔화 가치의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화와 엔화는 이제 연동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반등하면 원화 가치도 끌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원달러 환율의 안정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매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BOJ에서 금리 인상 신호를 주면 이제 국내 증시 수급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또 시장을 해석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실적 관련된 얘기인데 그 삼성전자가 내일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2분기 세부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인데요. 지금까지를 보면 이제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은 전체 실적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는데 부문별 실적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 부문별 세부 실적 예상치가 반도체 부분 6조 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조 원 초반대의 반도체 부분 이익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컨콜에서 HBM3 제품의 양산 일정과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관련된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HBM 관련주가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확정 실적에서 첫 번째는 세부 실적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HBM 관련된 로드맵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ESS 관련주 얘기입니다. ESS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연평균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나 큐셀에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삼성 SDI가 미국에서 대규모 ESS 공급을 협의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ESS 관련된 공급 협의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AI 시대로 오면서 전력 수요량이 좀 급증을 했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는 부분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견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대형 ESS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기존의 2차 전지주라고도 볼 수 있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거의 바닥권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ESS 관련된 모멘텀으로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일본의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확정 실적 그리고 ESS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번에 그 EU에서 집행위원장, 여성 최초의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제 펀데이가 이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자, 연임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지지를 많이 지금 현재 각 나라 유럽 국가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럽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정책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유럽 산업을 좀 보호하면서 러시아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가겠다라는 좀 의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저 공급도 끌어올리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는데 뭐 지금 CS 윈드라든가 아니면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SK 이터닉스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뭐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추세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K푸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K푸드 관련된 이제 수출 물량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62억 달러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건 이제 라면이죠. 라면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떡볶이라든가 핫도그라든가 그리고 그 냉동식품 뭐 김밥 할 것 없이 품종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조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41% 정도 작년 대비해서 41% 정도 증가되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올해 하반기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롯데칠성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CJ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LNG 부분입니다. LNG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급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미래에 이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력의 51%가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인데 거의 다 이제 석탄을 이제 원료로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최근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로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61개 정도 대략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곳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49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LNG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미드오션 에너지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의 가스업체 이제 파밀리온 같은 경우도 셰일에서 이제 인수하면서 7천만 톤에서 20%에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인도 오일 회사도 지금 현재 LNG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지금 확장하면서 기존에는 지금 780만 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2천만 톤까지 확보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